현재 상황에서 투자자가 지향해야 하는 투자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예.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장기적인 투자는 별로 좋지는 않아요. 내일도 모르겠는데 네. 한 6, 7개월, 1년 뒤를 예상하는 더 거는 모르죠. 그렇죠. 네. 오히려 정말 생각 없이 그냥 묻어둔 분은 괜찮아요. 근데 계속 주가를 체크하시거나 기업의 모멘텀이나 펀더멘털을 체크하신 분들은 장기 투자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요. 네. 요즘 같은 장에서 정말 투자하려면은 중단기, 그중에서도 단기, 네. 예, 굉장히 치고 빠지는 이런 수법의 네. 킷앤런 전법이 필요해요. 예, 그렇군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오늘 10% 걸러도 내일 바로 10% 빠질 수가 있는 장이에요. 이런 맞아요. 장에서는 단기 위주의 액티브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정말 추천드리는 건 데이트레이딩을 가장 추천드려요. 네. 당일 들어갔다가 당일 매도하고 나오는 그런 데이트레이딩. 정말 그렇죠. 단기로네. 근데 이런 거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제 일부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 외에는 정말 추천드리지 않고요. 전업을 예. 하시는 분이라면 좀 힘들죠. 네, 전업을 하셔도 개인 그또 단기 투 힘들고. 그 단타의 경우에는 네. 성공률이 매우 떨어집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명확한 투자 철학이나 네. 정말 손절매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단타는 치면 안 되고요. 그쵸? 그냥 좀 짧은 텀으로 쇼텀으로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시장 하락이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레버리지 사용을 하시면 안 돼요. 예. 신용을 땡겨 쓴다든가, 네. 미수를 끌어 쓴다든가, 아니면 스탁론을 쓴다든가, 위험해요. 네. 네. 아니면 뭐 대출을 받아 쓴다든가. 이런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네. 예. 이럴 경우에는 정말 큰 하락이 한번 나오면은, 손실이 너무 예. 커요. 반대매매 나오게 되면은 정말 시장 1% 하락 나올 것도 3%까지 하락 나올 수 있습니다. 네네네. 레버리지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네. 현재 보유하신 자산의 일부만, 예,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기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현금 비중을 확대하고 주식 투자 비중을 좀 줄일 필요가 있어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워낙 낮지만 그래도 약간 현금이 있다면은 그쵸. 굳이 막 투자할 필요 없이 네. 은행에 좀 담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언제라도 투자할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이제 지수가 좀 올라오고 좀 확신이 든다. 네. 그럴 때 바로 쓸수 있는 현금은 은행으로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시는 게 좋고요. 네. 일단 현금 비중 확대를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네. 투자하시겠다면은 자기가 가진 자산의 일부만으로. 네. 예. 그리고 뭐 은행이 싫으신 분은 대체 투자 수단, 뭐 리츠, 예, 부동산, 임대 네. 사업 이런 투자, 네. 그다음에 비트코인. 예, 요즘 비트코인 좀, 같은 네. 경우에는 시장이 불안할수록 좀 굳건한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면은 맞아요. 기존 경제에 대한 불신 그렇죠. 있죠. 불신이나 네. 그런 적대감이 비트코인의 상승으로 나타나거든요. 네. 반대에 있는 그쵸. 배척하는 사이즈예요. 네. 세계 경제가 좋다면은 굳이 비트코인에 네. 투자 안 해도 돼요. 맞아요. 여기 투자하면 되니까. 근데 세계 경제가 불안하니까 비트코인에 투자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투자하기 유망한 걸로 보이고요. 네. 비트코인은 제가 언제 한번 테마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금, 달러, 엔화 네. 이런 안전자산으로 약간 일시적으로 도피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말 중요한 게 시장 하락 시 진짜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명확한 투자 철학. 나는 단타 같은 경우에는 5% 수익 보고 2% 밑으로 떨어지면은 바로 손절한다. 이런 투자 철학. 그리고 뭐 오늘은 내가 단타는 하루 3회 이상 매매하지 않는다. 이런 딱 철학을 정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손절매는 무조건 기준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쵸. 예. 왜냐면은 이런 장에서는 손절매를 안 하게 되면은 진짜 한몇달 고생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리고 당분간은 좀 관망한 자세가 중요하고요. 네. 그러니까 트렌드 유행주 위주의 거래가 필요해요. 예. 강한 놈만 가는 장이에요, 최근은. 네. 이제 갈놈만 가는 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급등주에 올라타면 안 되고요. 네. 트렌드상 지금 현재 약간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테마군의 트렌드 이런 거 위주로 거래할 필요가 있고요. 네. 단기적으로. 예,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면은 바로 매도하는 이런 스타일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국내 증시가 세계 증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만큼 세계 증시에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쵸. 네. 항상 시장을 주시해야 되고요. 일단 주식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네. 세계 경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다면은 네. 투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쵸. 예. 그 자신의 귀중한 돈을 굴리면서 지금 환율이나 유가 이런 추세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한다는 거는 정말 알파벳도 모르는데 영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항상 이런 건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네. 세계 경제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은
처음에 어렵겠지만 나중에는 그 일상이 돼버리면은 네.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 거시 경제를 잘 읽어나가는 그런 요령과 습관이 필요하다. 네. 네. 여기까지가 투자자들이 지금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네. 자,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중단기적인 유동적인 포트폴리오 구성, 그리고 현금 확보, 또 무엇보다도 빠른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에 대한 또 우리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결론을 한 줄로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일단은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라고 해요. 맞아요. 근데 지금 어둠이 좀 오래 가고 있죠. 네. 너무 오래 어두운 곳에 있었어요. 네. 근데 반대적으로 어두운 쪽이 길면은 그만큼 태양이 뜨게 되면은 좋죠. 해도 길게 갈 거예요. 네.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1년 가까이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상승장이 온다면은 적어도 6개월은 상승장이 나올 거예요. 아. 증시는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네. 때문에 그 밝은 상황을 기다리다 보면은 좋은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네.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다 포기하지 마시고 최후에 웃는 자가 승자예요. 그렇죠. 근데 주식을 매도하기 전까지는 최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주식을 자기가 그만두고 결산을 할 때, 그때가 네. 최후입니다. 그때 웃기 위해서 지금 조금만 고생하신다면 네. 좋은 장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